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쁘게 수고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고 추억을 잊어버리며 미래만 바라보고 다녀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 그 순수함과 생글생글함이 남아있는 곳, 크고 너무 가까워서 손을 닿으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파란 하늘,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곳,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생생 아프리카는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그 아프리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생아프리카 GBS 말라위의 안현주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이번 주에 녹음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감기가 목에서 코로 넘어와서 목뿐만 아니라 계속 코가 막혀서 녹음할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며칠 끊이지 않고 비가 계속 와서 녹음할 형편이 아니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드디어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가 막히는데 중간중간 바람 쐬러 나가서 코를 뚫어주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탄자니아에서는 기독교 지도자 연합에서 개최하는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통해서 몇몇 비숍과 목회자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에 큰 관심을 보여 탄자니아 아루샤 도시에서 케냐 김유한 선교사를 초청해 기독교 지도자 모임과 마인드 강연을 열었다고 하네요. 반응이 뜨거워서 몇몇 목회자들이 일반 성경 집회와 어린이 성경학교를 요청해 온다고 합니다. 아루샤의 대형교회에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탄자니아의 CLF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말라위에서는 IYF 아카데미 개강식이 있었는데요. 컴퓨터, 방송, 메디컬, 음악, 공사반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25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말라위는 상위 1%만이 4년제 학위를 따기 위해 진학할 수 있는데 집안 형편과 환경 때문에 공부에 대한 소망보다는 회의를 느끼는 말라위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접수비 4,000원이면 한 학기 수업을 듣고 수료증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IYF 아카데미는 2019년 상반기 16주간 진행되고 6월 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케냐의 새소리 음악 고등학교가 세워졌네요. 케냐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학교로서 일반 교육 외 음악 이론, 솔페이지오, 합창, 피아노 수업을 받고 있고 성악과 바이올린 전공으로 나누어서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냐 새소리 음악학교는 학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고 제1회 발표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탄자니아에서 사연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탄자니아 다르셀름으로 선교 온 지 5달 되었습니다. 여기 너무 덥고 습하지만 여기 오기 전에 인도에 1년 살면서 10도 이상 더욱 덥고 공기도 나쁜 곳에 살았기에 여기가 견딜만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대학교에서 복음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기들은 마인드 강연과 중국어, 스페인어를 가르치는데 40명 정도가 꾸준하게 참석합니다. 신기하게도 무슬림이 섞여 있는데도 불만 없이 말씀을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남아공, 인도, 탄자니아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선교를 해보니까 나라마다 국민성이 특징이 있는데 탄자니아 사람들은 온순하고 겸손하고 또 순종적입니다. 요즘은 부활절 칸타타 준비로 매우 바쁜데요. 이미 4개 교회 2,5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공연을 초청해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천을 사서 의상을 준비하는 중인데 주문 제작하는 기분이지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단기들의 마음도 모아지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탄자니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 다르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권호순 사모님이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다르살렘 교회 소식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탄자니아가 정말 더워요. 케냐와 말라위 사이에 있는데 케냐와 말라위는 그래도 선선한 편인데 탄자니아에는 가만히 있어도 후텁지근하고 땀이 줄줄해서 사모님이 요리하실 때 윙크를 자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상상이 되네요. 네. 탄자니아는 스와힐리어를 쓰거든요. 계속 영어를 쓰다가 새로운 언어인 스와힐리어를 배워야 되니 참 쉽지는 않겠어요.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한국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들 힘내시길 바랄게요. 권호순 사모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고향의 노래. 말라위는 지금 계속 우기인데요. 며칠째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생아프리카를 녹음하려면 비가 오면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방송국 지붕이 철판으로 돼 있어서 비가 내리면 빗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서 빗소리와 함께 녹음이 되거든요. 사실 시설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아프리카는 물이 부족해서 전기 공급이 어려운데 요즘 울기라서 물이 충분하니까 전기가 끊이지 않아서 좋았거든요. 비가 오면 또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게 또 단점이긴 한데요. 비가 오지 않으면 또 전기 공급이 어려워서 방송을 계속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를 계속해서 돌려야 하는 게 문제긴 한데요. 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즐겁게 녹음을 하고 있는 생생 아프리카입니다. 녹음을 도와주는 굿뉴스코 이선호 단원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 앞에서 코피까지 흘리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됐던 모든 게 여기서는 다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전기도 자주 나가지 인터넷도 없지 또 있어도 너무할 정도로 느리니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저는 사실 여기에 산 지 좀 돼서 적응이 돼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선호 단원, 부디 한국과 다른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또 여기서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마음의 세계를 무엇보다 감사함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라위에서는 이번 주 말라위 최고 명문 비숍 마켄지 국제학교에서 새소리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이 말라위 릴롱게에서만 네 번째예요. 이 비숍 마켄지 국제학교는 대부분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고요. 학습 수준이 높아서 졸업 후에 미국 아이비리그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학교에 저희가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었는데 계속 무산됐었어요.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더욱이나 그 학교에서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고 나가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저희가 만날 수가 있었어요. 새소리 음악 교사들이 이번에 거의 모든 곡을 새롭게 프로그램을 짜서 했는데 짧은 2주 기간 동안 곡을 다시 만들어서 연습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연 날 놀라웠어요. 완전 새로운 곡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연주하는데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소리 음악회에서 사회를 봤는데요. 참 영어 쓰는 원어민들 앞에서 영어로 제가 이렇게 사회를 봐야 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소리 음악회에 제 모습과 상관없이 제가 사회자로 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사실 말라위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부담을 넘어야 할 일들이 제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계속해서 오는데요. 부담을 넘어서 발을 내딛으라고 주위에서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발을 한 발짝 내딛는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또 마음도 너무 어렵고 긴장되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눈 딱 감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 소리 한번 지르고 그냥 일을 확 저질러버리면 신기하게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동도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한 번, 두 번 시작해서 계속 하다 보면 부담을 즐기는 마음까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부담을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를 들려드릴게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여기는 아프리카 GBS 말라위에서 방송하고 있는 생생 아프리카입니다. 네, 사연이 하나 왔네요.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잠비아에 살고 있는 줄리엣이라고 합니다. 남편 일 때문에 잠비아로 이민을 와서 살고 있어요. 제게는 이제 7살 된 딸이 하나 있어요. 제 딸은 마음을 저와 종종 나눈답니다. 우리 가족은 얼마 전부터 저녁 먹는 시간에 행복, 어려움, 마음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곤 해요. 행복은 그날 일어난 일 중에서 행복했던 일, 그리고 어려움은 그날 일어난 일 중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그날 도우신 일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일, 이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런 대화를 매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시간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얼마 전에 설날이 되기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2년 전에 잠비아로 와서 말라리아에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저희는 메신저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딸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자주 연락을 드려서 간증도 하고 이것저것 시시콜콜 모두 얘기를 한답니다. 제가 남편과 작은 말다툼이나 싸움했던 것까지 모두 다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있는 그날 또 저희 딸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김없이 전화를 했죠. 저는 그때 저녁 식사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따 말했다. 뭘? 엄마가 아프고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뭐? 그걸 말했어? 설날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걱정하시면 어떡하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 딸은 저에게 놀라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셔야지. 그래야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거잖아요.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가 아픈 걸 모르고 제가 말도 안 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기도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 참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못했더랬죠. 제 딸은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을 쉽게 나누지도 않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있다고 믿지도 않았거든요. 그 후에 제 딸이 저에게 다시 얘기했어요. 엄마, 저 제 기도를 쓰면 안 돼요? 저 기도 쓴 거 액자로 붙여서 벽에 걸어놓고 싶어요. 참 제 딸 정말 대견하죠?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답니다. 세상에서 최고인 제 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귀염둥이 제 딸. 너무 사랑스럽죠? 사랑해 내 딸 아영아. 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이네요. 줄리엣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예쁘고 믿음 있는 딸이 있어서요. 행복하시겠어요? 네, 애들은 진짜 마음이 순수하고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제일 큰 아들이 8살이에요. 가끔 제가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예, 어느 날 아들이 열이 나고 아팠거든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요.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 제가 아들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요. 참 순수해요, 아이들이. 네, 줄리엣님의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줄리엣님이 우리 방송 고정 청취자라고 해서 자주자주 사연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줄리엣님이 남편은 한국 분이고 또 줄리엣님은 필리핀 분이시래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다고 하는데 사연 받으면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One Direction, One Makes You Beautiful. 네, 생생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와 관련된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소중한 에피소드, 행복한 추억 등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네, 생생 아프리카 오늘 3회인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정보를 수집하고 또 사연을 받고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참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프리카에 오면서 사실 세상과 담쌓고 살았거든요. 네. 지금은요?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생 아프리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네. 생생 아프리카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아프리카 말라위 GBS의 안현주였습니다. 티오나나.